있습니다. 짜잔! 눈으로만 먹어도 올여름 무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인데요. 두툼한 고기에 진한 국물까지 그야말로 금상첨화. 한마디로 환상궁합입니다. 이 약이네요.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좋다. 정말이지 감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바로 그 맛. 지리산 한방 약초 백수. 지리산 한방 약초 백수. 지리산의 영험한 기운이 온몸에 쫙 들어오는 느낌. 부럽네요. 먹고 싶어요. 야, 발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추천 씨가 드셨어요. 이미. 오. 맛있다. 함께 만들어 함께 먹기에 맛도 즐거움도 여섯 배. 역시 약초 백숙이 최고예요. 끓여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끓여 나가죠. 필요해서 아침은 제가 하고 저녁은 올케가 하고 점심은 상황 되는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매일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 도시했을 때는 다 각자 하자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야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연우가 점심을 먹고 낮잠에 빠졌습니다. 어렵네요. 연우의 낮잠 시간이 연송이에겐 자유 시간. 게임은 괴롭히고 잘 땐 귀여우고. 아기 키우는 부모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잘 때 보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죠. 연송이도 연우도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시간. 처남 내부가 나란히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모기장이 보장이 나왔고요. 여기도 모기장 새로 수리하시는군요. 보장을 시켜보려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재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보조고 우리 처남이 다 해요. 그냥 저는 뭐 갖다 놀라고 갖다 놀라. 처남은 행동파, 매부 유재주 씨는 수완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니까. 선실물 꽃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전 조금 알아보면 했는데 수익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배워야죠. 제 식구들이랑 우리 처남이랑 나가서 배워서 일을 하고 수익을 늘린다든가 그런 건 저희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매형이 하니까요. 뛰어난 부분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우고 메우면서 가족들은 손 맞춰 마음 맞춰 산골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역할이 딱딱 나눠져 있군요. 무예도 좋으시고요. 매야죠. 밭을 매요? 네, 왜냐면 풀이 오늘 매고 돌아서면 또 엄청 많이 나있고 막 이러거든요. 개똥쑥, 요즘에 개똥쑥 되게 항암효과로 되게 개똥쑥이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심어봤어요. 제가 자연 속으로 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밭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짓는 농사가 마냥 즐겁고 신기한 초보 산골 가족.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따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요, 초보도 정말 초보라서 흉내내는 정도랍니다. 심었다고 해서 먹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농사 짓지 말고 니네들이 우리 밭에 와서 따먹어라 그래요. 마음껏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으니까 와서 따먹으라고.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도 꿋꿋하게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는 가족들. 자충우돌하며 모두 함께 해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살아가는 즐거움 아닐까요? 얼마나 큰 거 봐요. 산골 곳곳에 넘치는 재미로 날마다 소풍 온 기분이라는 가족. 저희요? 저희 맨날 캠핑하려고 매일 고기도 구워먹고요. 연성의 컵 쌓기 장기 자랑으로 소풍 분위기 물씬 나는데요. 엄마나? 이야, 계기가 대단한데요. 모두 모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집안일을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 자주 가는 가족 회의 시간인데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게 기분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밥은 각자가 떠먹자기 양만큼
항상 남기니까. 항상 남기니까. 맞아.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게.